아빠 하라고. 야, 내 말도 무슨 게. 아, 내 말은. 야, 무슨 어떻게 하는 거야, 정수민. 아, 누가 막 그래. 아, 나 진짜 이거 몰래 카메라야? 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진짜 네.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만약에 두 분이 이 전 세계에 있는 현역을 야, 너 와. 이러면은 그냥 다 와. 다 살 수 있어요. 중동 재벌을 이제 등에 업고 있는 거죠. 아, 완전히 공격적으로 해야지. 요거를 그러면은 두 분의 약간 좋아하시는? 재밌어 할 만한? 혹은 시청자들 좀 재밌어 할 만한 그런 축구를 게임으로 한번 구현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게임을 살짝 준비를 하긴 했거든, 게임은요. 원하시는 그런 색깔의 선수, 구성, 포메이션 이런 것들 좀 있을까요? 나는 4-2-3-1 형태를 좋아해요. 감독님은 그러면은? 다 알다시피 풋백을 주로 선호를 했었지. 네. 그러니까 진짜 전 세계적인 선수들 다 살 수 있으면 완전 공격에 올인하고 싶어. 그럼 감독님은 포메이션이 가능해요? 나는 3백 써 한번 써보고 싶어. 풀백도 공격적인 선수 활용하고. 아, 풀백은 내려오는 게 아니라 그냥 다 올라가. 아, 난 내려올 필요 없다고. 아, 야, 나 누르겠다니까 그냥. 그러면 미드랍 시간 3, 9 이렇게 되는 거예요? 3, 9는 10이니까 너무. 아, 그래. 3, 1, 6? 진짜 공격적이네. 풋백은 그럼 구성 어떻게 돼? 나도 지금 공격에 못 나가서 안달인 선수들로 다 구성을 해가지고. 아, 네. 지금 한번 해보자는 거야 지금. 작공대 나는 막공으로. 와, 그럼 풋백은? 풋백은 지금 현재 가장 좀 젊고 역동적인 선수들 아놀드 선수랑 맥과이어 선수랑 반다이크, 로버트스. 그러면은 위원님의 그 미드필드에 있어서는 우리 적배 페르난데스, 메시 선수. 아~ 그러면은 위원님 앞에 가면 세 명은? 대한민국 국민은 다 알고 있는 왼쪽 측면 윙어의 손흥민 선수. 아, 손흥민 지금 잘하고 있다. 오른쪽에는 은바페. 온톱에는 지금 현재 바른 면에는 레반도프스키. 자, 그러면 감독님의 3백은? 아니, 반다이크는 뭐 세계 최고 선수니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라모스. 가운데 라모스. 근데 오른쪽 중앙수비는 김민재 같은 애들 한번 써보고 싶어. 아, 이게 사실은 중앙수비도 공격 가담을 해야 돼. 중앙수비까지 공격 가담을 하는 거야? 대신에 이제 홀드형 미드필드에 차세미도 같은 거. 김민재 선수가 이렇게 쭉 올라가면은 아, 좀 받쳐주고. 아, 김민재 선수의 수준 정도면은 대회에서도 경쟁력이 있을까요? 그 선수가 이제 유럽을 나갈지 안 나갈지는 그거는 이제 본인의 선택이고 이제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겠지만 꼭 보고 싶을 것 같아요. 정말 탁월한 그 신체적인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통할지 이런 것도 굉장히 관심이 가져지고. 물론 손흥민 선수도 잘하고 있지만 다른 선수도 잘하고 있지만 수비수가 한번 나가서 경쟁, 이필 같은 데서 경쟁 한번 해보는 것도 굉장히 매력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왼쪽 풀백에 호날두. 최근에 이제 호날두가 상암에서 벌였던 그런 만행. 그럼 네이마를 바꿔. 오른쪽에 은바페. 풀백에. 그 다음에 미드필드에선 창의적인 패스하는 선수가 필요하다. 내가 좋아하는 기술적인 선수 다리를 쓴다. 그 다음에 적대 데브라이너. 투 스트라이커에는 그러니까 레반도프스키가 스피커가 원톱을 보고 이게 발음이 어려워. 스키 좀 발음이 어려워 이 스키가. 레반도프스키가 원톱을 보고 메시는 약간 프리롤. 그러면은 정리를 해보자면은 아 골키퍼 안 뽑았다. 골키퍼는 지금 현재 데이아로 잡았어요. 난 노이어. 노이어도 공격하는 건가요? 빌드 잘하잖아. 기관 공격할 거면 김병지 센터. 정리를 한번 하자면은 대장님 위원님 포메이션은 4-2-3-1. 골키퍼 대해야 로버트슨, 반다이크, 맥과이어, 아놀드. 그리고 데브라이너랑 브루노 페르난데스. 그리고 손흥민 선수, 메시, 은바페. 그리고 앞에 레반도프스키. 네. 황선우 감독님 포메이션은 3-1-6입니다. 아, 선수를 좀 바꿀래. 아, 어떻게 바꾸실까요? 메시를 데브라이너하고 같이 세우고 풀스트라이커에 홀란드하고 레반도프스키. 그러면은 감독님께서는 3-1-2-4가 될 거고 반다이크, 라모스, 김민재 선수가 이제 수비라인에 집중을 하고 홀딩 미드필더로 카세미르, 공격형 미드필더로 메시랑 데브라이너, 네이마르, 홀란드, 레반도프스키, 은바페. 아, 이거 완전히 뭐 꿈의 멤버인데? 전술로 한 번만 가주시겠어요? 밸런스 있게 한다. 아니면 볼터치 실수할 때 압박을 바로 한다. 그냥 후퇴를 한다. 후퇴 안 돼. 후퇴는 안 돼. 거기서는 압박. 걔는 압박해야 돼, 무조건. 감독님, 그러면은 양쪽 폭을 좁게 해야 되나요? 넓게 해야 돼요? 수비할 땐 좀 좁게 해야지. 한 세 칸. 깊이는 어느 정도 위치로? 조금 더 올려요, 조금. 됐어. 빠른 빌드업. 폭은 좀 넓혀봐봐요. 야, 저거
완전히 뭐 탈탈 털리는 거 아니야? 감독님 거는 이제 다 됐고 수비는 어떻게? 스타일은... 네. 아 저는 그냥 밸런스 갈게요. 밸런스? 혹은 이 정도 폼. 피는 좀 그 정도? 공격 스타일은 공격권을 해주세요. 공격권으로. 폭은 좀 높이고. 네, 이렇게. 네. 혹시 그러면은 즉석에서 두 분 내기 가능하신가요? 어떤 게 좋을까요? 진 사람이 코로나 이제 끝나고 밥 먹으러 갈 수 있을 때 밥 사기. 좋습니다. 네. 볼, 볼.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누가 조종하는 거 아니죠? 네네네네. 조종하는 거 없습니다. 자, 경기 시작했습니다. 검은색 유니폼을 입고 있는 게 아, 카세미로 거기 준 거? 검은색 유니폼이 네, 한 놈이 있지. 그렇죠, 좋아요. 식사도 잘 들어왔어요. 우와! 아니, 이게 말이 뭐. 다 서히. 와, 전반 1분만에 상대 수비가 지금 너무 헐거워요. 네, 우리 덕배, 레브라이너 역시. 아니, 수비를 왜 열심히 안 해. 압박이야. 압박하라고. 와, 반사이 그 야, 누구야 저거? 내 반도 없으게. 한번 넘으면 안 돼. 나와야 돼, 시팀존이야. 나와야 돼. 진짜 이건 꼴이야. 나와야 된다니까. 에이! 무정당으로 밀어붙이는 거야. 이거 뭐, 백두훈이 뭔 것 같아. 내가 야, 박사에서 벌어지지 말라 그랬잖아, 내가. 좋지, 잘 들었죠. 좋아, 잘 들었어. 오, 좋아요. 골! 그렇지, 은바페. 좋아. 오케이, 은바페. 3백인데도 가운데. 가운데 많이 뚫리는데요, 감독님? 아니, 사이즈는 저도 가운데 주면 안 되는데. 좋았다, 은바페. 됐다. 됐다고. 아, 야! 스킨, 너 이씨! 이게 사이드로, 그렇지. 네이마르 쪽으로 나가야 돼, 사이드 쪽으로. 그렇지. 거기서 이제. 그렇지! 아! 와. 승민아, 네가 빠져 들어가, 그렇지. 옵사이드. 승민아, 네가 해. 자신있게, 그렇지. 와, 흥민아. 그렇지! 흥민이! 골! 흥민이! 좋아, 흥민아. 우리가 난 해줘야 돼, 흥민아. 됐다. 가운데. 멀어지면 안 돼, 멀어지면 안 돼. 그렇지. 오. 맞다. 좋아. 돌아서, 그렇지. 야, 라모스 어디가 있어, 일이야? 잘 들어왔어, 그렇지. 침착. 빠르게, 빠르게, 마무리, 골! 잠깐만, 이거, 라모스 어디가 있는 거야? 중앙수비, 은바페! 좋아, 은바페. 와, 빠르게, 메시, 메시. 메시. 잘 들어왔어. 와. 마무리 패스. 아, 왜 이래? 급해, 급해. 측면으로 와야 측면, 측면이 없다, 지금. 굿패스. 잘 들어왔어. 덕배, 마무리 침착하게. 좋았어, 굿패스. 마무리까지. 아니, 이거 누가 지금, 이거 조종하는 거죠, 사실. 어? 아니, 안 그러고 아무리 시뮬레이션에 어떻게, 가운데 아무도 없어. 빨리 나와야 돼, 빨리 나와야 돼. 때려, 때려, 때려. 오! 그렇지. 오! 아, 이거 막아. 이거만 넘기면 전반 끝난다. 빨리 나와야 돼. 하나 하고 와야 돼. 그렇지. 아~ 괜찮아. 이걸로 내가 보기엔 분위기 좋아라. 대야, 괜찮아. 짜증내지 마, 동료들한테. 시간 없는 게 있지. 빨리 볼 들고 나와야지. 자, 전반이 5대2로 일단 마무리가 된 상황. 감독님, 이 정도 스코어면은 라커룸 들어가면은 약간 어떤 얘기들이 나오나요? 분위기는 굉장히 침울할 거고, 이 정도 되면은 승패를 너무 신경 쓰기보다는 팬들에게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자고 독려를 많이 할 것 같고, 조금 전술 수정도 뭐 상황에 따라서 필요할 수도 있고. 그러면 후반전에 혹시 수정하시는 것들이 있으실까요? 교체라든가? 두 명만 교체를 할게요. 네이마르 빼고 흥민이 넣고, 홀란드 빼고 메시를 올리고 다비드 실바를 넣을래요. 흥민 회원님은 혹시 뭐? 레반도스키를 빼고 메시를 그 레반도스키 자리에 메시 자리에는 네이마르를 넣겠습니다. 자, 후반전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마무리. 오, 패스였나요? 오, 오, 좋아. 아니, 아, 우리 팀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아니 왜 이러는 거냐고. 아, 나 진짜. 이거 몰래 카메라야? 아니, 누가 맞히는 거 아니야? 아, 움직임이 너무 빨라. 뭐? 그렇지! 오케이. 그거지. 주인 같은 패턴이 나와야지. 아, 레반다우스키. 저 선수 교체 한 명 할게요. 잠그는 거야, 지금 벌써? 상태로 좀 교체 좀 해주세요. 상태. 이제 하자. 업사이잖아. 업사이! 더 치고 들어와. 아, 올려줘야지. 오! 페널티킥 아니야? 이게 어떻게 페널티킥이니? 뒤에서 너한테 밀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지금. 빨리 줘야 돼. 빨리 줘야 돼. 그렇지. 더 나와야 돼. 아, 오, 대야. 그걸 막아? 좋아, 좋아. 자동으로? 아, 누구 맘대로? 아, 누가 막 그래? 아니, 뭐야, 이거는. 감독님 팀에 자동으로 교체가 일단 됐고요. 자, 호날두가 나왔습니다. 붙어, 붙어, 노이야, 정당하게. 야! 너도, 너도. 그렇지. 침착하게 여기서. 이거 마무리해. 아, 좋았어요. 아, 마네네? 마네 언제 들어갔어? 만에 아까 손흥민 선수랑 바뀌었어요. 아, 내가 지시도 없는데 자기들끼리 바꾼다고? 그럼 지시 자기들 마음대로 해. 포기하지 말자. 그렇지. 아, 손흥민 선수랑 호날두 선수랑 안고 있어요. 시간 있어 아직. 아, 지금 시간 끄는 거야? 시간 끄는 거나 진짜 안 좋아요. 아, 이거. 나 우리 팀 저런 거는 진짜 보기 싫어요. 5분 더 캠페인, K리그도 하는데 빨리 해야 돼요, 저 플레이는. 와, 아, 급했어요. 와우! 결정적 득점이네. 야, 우리 노이어는 하나를 못 막네. 드리블만 딥다 하고. 아, 경기 종료됐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좋은 식사 잘 먹겠습니다. 아이, 그래요. 아이, 그래요. 비싼 거 먹어도 되죠, 감독님? 비싼 거 먹어도 되고 다음에 한번 더 하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에는 K리그나 국대로도 한번 준비를 해볼까요? 좋아요. 재밌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럼 리벤지 매치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